오늘 그 제품 이제 도착했네요. 여기 제 3.5W 이게 제품이 그 잘 없어가지고 예. 그 다른 또 부장님이 또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구해주셨네요. 네. 자, 오늘 이제 작업할 차량은 아우디 예, 이트론 전기차입니다. 55. 예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에 알죠? 얼마 전에 썼던 그 BE, 예, 요것도 유토피아 시리즈입니다. 요거는 이제 중고로, 예, 이렇게 또 작업하시고, 요 3.5W하고 TBM 이제 새 걸로 저희가 또 이제 내려왔어요. 작업하려고. 예, TBM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상단 올라갈 거고요. 요 3.5WM 세 개가 하나는 센터 스피커 쓰는 거고, 네, 한 개는, 한 조는 문짝에 도어에 이제 따겠죠. 예, 방진하고 이제 그 작업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할 겁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제가 대략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처음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. 왜냐면, 순조 앰프는 그냥 사용하는 걸로 저희 잡았어요. 왜냐면 이토록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플러그인 앰프 박더라도 음질을 저희가 그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왜냐면 뱅앤옵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정식으로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예, 스피커만 좀 꾸리하죠. 스피커만 교체해도 상당히 좋은 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앰프를 손대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예, 그거는 앰프를 잘못 손대게 되면 소리는 커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음질에 대해서는 다운로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감지를 하고 예, 스피커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조이 카우디오입니다. 네, 오늘 작업은 조금 좀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차량이죠. 예, 아우디 이트론 예, 55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피커를 처음부터 다 교체를 하기로 하고 이제 진행했는데 스피커를 그 시스템이 바이얼 연결했습니다. 근데 그 문제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지 몰라도 아우디 차량들이 통상적으로 한 8인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또 특이하게 미드베이스가 6.5인치예요. 그런데 6.5인치라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옛날에 그 화물차에 들어가던 6.5인치 사각짜리 예, 고객도 들어가 있고요. 임피던스는 디젤 값이 6.8옴입니다. 그렇다면 8옴짜리겠죠. 예, 그거를 또 저희들이 이제 다 체크를 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. 그다음 특이하게 그 위에 들어있는 4인치죠. 예, 4인치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4인치하고 위에 상단에 양쪽에 있는 트위터 그건 또 디젤 값이 3.6을 띄는 거 보면 4옴짜리 같아요. 예, 그거를 전부 다 체크를 전부 다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분이 종전에 6WP1을 사용하셨었어요. 다른 차에 하시다가 이번에 차를 바꾸시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6WP2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예, TBM 포칼이죠. 가장 사운드가 좀 좋은 측에 이제 속합니다. 그 양쪽에 대시보드 위에 예, 한 조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3.5 그게 이제 문짝에 도에 들어가는데 작업을 좀 잘 해야 됩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잭바이 잭으로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드렸어요. 기존에 순정에 있는 잭을 짜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작업하게 되면 나중에 원산복귀 할 때 애를 먹겠죠. 차 정비할 때도 나중에 이제 문제 걸고 넘어지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잭바이잭으로 다 만들었어요.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랭컨 그 청음샵이지만 판매도 같이 하는 업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청음도 가능하고요. 포칼 스칼라 에버죠. 예. 저게 소비자 가격은 뭐, 측정된 거 바로는 정가는 5,200만원입니다. 저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. 앰프 같은 경우에는 뭐, 프리마루나 400 에버 파워드 앰프입니다. 인트 앰프가 아닌 예 타입은 푸시플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. 예 지금 이제 도어 철판에 보시면 방음을 저렇게 하기 위해서 뜯어냈는데 저 부분이 스피커 인클로저 부분입니다. 딱 뜯어내면 인클로저 도로 들어가 있어요. 그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. 인클로저에 그래서 지금 저 보시는 게 이제 순정 스피커입니다. 약간 타원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사각형에도 약간 저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저 부분에는 두꺼운 MDF 그러니까 자작나무로 너무 두꺼운 걸 할 수가 없어요. 한 9T 정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쪽에 그 도어트림에 다예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맥스 예 포맥스를 좀 유연한 걸로 했지만 강성은 좀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또 작업을 했습니다. 한 5T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. 저게 이제 인클로저인데 인클로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뒤에까지는 뭐 저렇게 벽을 만들어놨는데 크진 않아요. 그래서 저 부분을
공기 안 새게끔 다 실린 처리해서 그렇게 또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. 수능스피커 아들 똑같이 만들어서 가공을 했습니다. 저렇게 안 해주면 스피커에 어떤 베이스 타격을 줄 때 조금 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요. 그, 잭 같은 경우도 전부 잭바이 잭으로 예, 다, 그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. 수능총은 안 자르고요. 그 이 차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거는 위에 트위터 상단 부분에 포칼 TK-MX 부분이 가장 잘 맞고 더하기 크기가 좋아요. 그런데 이제 고객분께서는 TBM을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안쪽으로 매립형으로 이제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셨어요. 근데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. 잘해야 정말 잘해야 망이 안 닿이고 호대로 딱 들어가요. 안 그러면 힘들죠. 그거 트위터만 작업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. 그 자리 잡고 붙이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저것도 이제 잭바이 잭으로 예, 저렇게 만들어서 까만 부분이 그 커넥터입니다. 그걸 그대로 꼽고요. 앞에 보이는 거는 모니터예요. 자, 저게 이제 하얀 부분이 저 부분이 모니터인데 저거 뺄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. 잭을. 한 사람 잡아주고 네, 그렇게 빼야 되고요. 혼자서는 빼지는 못합니다. 잡으러 빼다가 턱걸이 부잡으면 저거 물려줘야 돼요. 저것도 이제 포맥스로 저렇게 이제 얇게 가공을 해서 예,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이 모든 작업은 전부 다 뭐 물론 다 수조가 있지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이건 센터 스피커입니다. 센터 스피커도 아주 뭐 리얼하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. 예,